조충렬 기자님 모셨습니다. 첫 해에 첫 외부 손님으로 조충렬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부정선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아까 방송을 시도하다가 제가 깜빡해서 마이크를 켜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하고 다시 방송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사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부정선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방송해 주실 겁니까? 말씀해 주실 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예. 썸네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지금 87년 제정된 헌법에도 전문에 그 4.19에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정신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4.19 부정선거에 똑같습니다. 지금 또 부정선거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때 이태원 사건은 뭐 160명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하지만은 150명 돌아가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국가의 안보라는 것은 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그래서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도 그렇게 중요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국민의 저항. 예. 자, 이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주십시오. 예, 구체적으로 또 이제 연역법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가 사전투표자입니다. 저도 2020년 4.15 총선 때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투표 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순분자들에 의해서 제 투표지를 그들이 알고 이게 또 심지어는 어디까지가 요거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정케 하는 거죠. 사전투표지에 이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제 사전투표지를 보면 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투표지를 보면 일련번호를 통해서 자 그것이 이제 개표 때는 그 용지에 이제 제가 기표를 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면 개표 때에 그 투표지를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면서 스캔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된게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 불순 세력들의 손아귀에 넘어가서 저희가 누구를 찍었는지까지 알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순 세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예. 뒷받침해 줬다. 네. 근거는? 근거는 제가 그 어제 제가 그 지난 그 부정선거 총정리 1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요. 자, 이게 지금 답변서입니다. 이 답변서인데 답변서를 보면은 분명하게 그 제가 얘기했던 것은 개인정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그 근거,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뭐 하는 단체인지 잘 적시를 해놓았는데요. 여기 그 지난번에 답변에. 지난번에 말씀 예, 주셨습니다.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정책, 개선, 그다음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조사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8항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난번처럼. 자, 개인정보니까 이 제가 제시한 것들을 보니까 개인정보다. 그 제시한 건 뭐냐? 중요한 게 소스코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소스코드. 그 소스코드가 뭐냐? 우리가 건축을 할때 설계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그 디지털로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기록되는데 어떻게 기록되는가?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자, 우리의 신분증을 사전투표 때 본인 확인기를 통해서 그 신분증을 스캔해 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보를 로그 파일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 테이블에 한 작업에 트랜잭션이라는 그 컴퓨터 용어입니다.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그 스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한 테이블에서
1년 번호가 주어집니다. 31자리가. 마지막 7자리 수가 여러분들의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7자리 0000 나가다가 37, 37번이 조충렬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 신분증하고 신분증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자 신분증하고 누구라는 거 되죠? 그 다음에 일련번호하고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공직선거법 146조 3항 투표의 익명성에도 유예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비밀선거보장 그 4대 원칙 있죠 우리가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원칙 이 헌법도 유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지금 국가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서지 않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쫓겨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 그 뭡니까 스스로 내려오셨죠. 내려오신 것이고 전혀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4.19 때. 네. 4.19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불순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주권을 유린한 이건 세계적인 그런 뉴스가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의 유수한 언론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시간부터 아마 취재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깨닫고 이 공무원들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저항은 의무가 국민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예. 예. 자, 이제 이제 그 헌법 조항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예. 오늘 이제 준비된 자료를 예. 가 있으면 보면서 예. 말씀을 진행하시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요번에 조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뭘 조사했는가가 이제 여기 답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변을 말씀드리고 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미 그 여러 그 재검표를 통해서 그 아날로그식으로 직접 보이는 걸로는 우리가 뭐 빳빳한 투표용지,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도 36대 63이라는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서울대학교 박성현 교수,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 박영하 교수님의 이런 그 얘기, 동전을 던졌을 때,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그 동전을 10번을 던져도 나올 수 없는 예. 그런 통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개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계속 지금 추적한 것은 이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예,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과학적인 거예요. 이 컴퓨터에 다 우리가 포렌식 뭐 다 알졌습니까? 휴대폰 이거 삭제해도요. 다 이게 포렌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네. 이렇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자신들이 그 민경욱 후보의 선거 무효 소송에서 준비 서면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 그 오라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쉽게 뭐 좀 쉽게 제가 풀어 쓰겠습니다. 풀어서 자 선거관리위원회 통합명부 시스템이 서버에 기록되는데 그 서버에 그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 복구 시를 위해서 모든 것이 기록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사전투표자의 신원정보, 일련번호가 매칭된 것이 순차적으로 다 로그 파일에 장애 복구 시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범죄인데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말을 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진짜 부끄러운 국가기관이 그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익명성,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배해서 고의적이고 그다음에 그 고의적이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의도적인 이런 그 불법 부정선거 그다음에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에서
이게 힘들다고 하면 이거는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유민주 국가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에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뭐 여러 유럽 서유에서 이런 민주주의가 번창했고 결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자리 잡은 곳은 결국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유 진영에서 이 선거의 부정 한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WEB이라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수출까지 한 그런 그 범죄에 가담된 이 불순 세력들을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내적으로도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도 이 불순 세력들이 자, 저는 이 불순 세력 중에 한 축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여기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아까 소스 코드가 그렇게 되는 것을 국정원이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정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와 같으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을 방치한 것과 똑같은 그런 국가 안보에 직결된 것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정원의 입장 발표가 바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도 묻습니다. 빨리 조사, 국정조사 그런 거 말고 제대로 국가안보, 국민의 주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 그 대한민국을 그 뭐 어떻게 보면 통치한다. 그죠? 대통령인 윤석열과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하 그 행정 각 공무원들은 국가의 안위에 비상을 걸고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 1960년 4.19처럼 지금 국가가 하지 않을 때 우리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하다 끊어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정책, 그리고 개선,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소관 사무로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7조 8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를 제가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나온 답이 뭐냐?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우리 신원정보하고 그리고 일련번호가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지식인들도 그렇고요. 언론계 모든 사람들이 이거 깨닫고 우리 그 1960년 4.19 때는 제가 보니까 국민 초등학생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국민학생이죠.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마산부터 해가지고 그 초기 그 출발점이 어디냐? 마산에 있던 그 김주열 열사의 그 이마에 박힌 최루탄부터 얼마나 그때 그 놀랐겠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언론에 나갔습니다. 그게 그러나 지금 현대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언론인들을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마찬가지. 그다음에 KBS, MBC 공영방송들이 지금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안동데일리라고 하는 작은 지방신문이 끝까지 추적해서 지금까지 이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정말 그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고 이것은 마이너의 반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니까 언론이 대형 언론이 안 하니까 그 빈틈을 제가 빈틈 틈새 시장을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쾌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으셨고 무죄까지 받으셨고, 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 편지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아, 예, 예, 보여드릴까요? 예. 네. 자, 아, 이 글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이게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께서 그 유튜브에 지금 계속 그 올라가는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 길지가 않기 때문에 뭐 쭉 제가 네, 이렇게 쭉 읽어드리 저기 네,
화면을 내려드리니까 빨리 읽어주시죠. 뭐. 우리, 네. 저보다는 우리 이상노 기사님이 더 그래요? 정확하시니까. 네, 요거는. 그 김충현 국방대학교 명예 교수께서 쓰신 글이고요. 예. 이 글은 2020년 5월 22일 날 쓴 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4.15 그리고 3.9 부정선거 행위를 묻고 한다면 한국 자유민주주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자유당 때 네. 내무장관이 진두지휘하여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속으로 울분을 참지 못했지만 시민들은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들고 일어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유당 때가 3.15 부정선거고 예, 예, 예. 이때는 이제 우리 4.15 부정선거 한 달 만이에요. 예, 예, 예. 예. 이때 한국 민주주의는 사라질 뻔했다. 그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중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이 격렬하게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를 했다. 그중 한 중학교 여학생 진용숙 양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어머니에게 글을 남겨 지금까지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희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민주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체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의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목숨을 이미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시연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한성여자중학교 2학년 진영숙 양은 시위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시위 소식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해 다친 학생들을 보며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시위를 듣고 얼마나 청년들을 격려하고 그 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되겠다 이 정도면 이렇게 그때 정말 인정하고 이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구나 이렇게 저항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신 겁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야 본인이 하야 하셨죠. 예. 이후 한국의 선거는 부정선거를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적이고 기획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정책은 없었고 그저 민주화라는 거대한 구호를 내세우고 정권 다도와 미군 초수를 외쳐서 결국 정권을 잡자 촛불집회 주동자 586 정치꾼 전대엽 민노총 지도자 골수 전교조 주사파 그리고 대깨문 등 그들 이익의 집단만을 차리고 북한 지령에 순종하여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지키기 위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찾아 삼고 초리하여 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회만 하다가 정권을 잡은 586 정치꾼, 전대엽 민노총 지도자, 골수 전교조, 주사파 그리고 대깨문 등 속칭 종북좌파들은 직위와 사리의 혈안이 되었고 그중 간첩들도 있어서 나라를 말아먹는 정책을 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 자금을 얻기 위해 서독 인력 파견, 월남 파병, 그리고 중동 노동자 파견 등으로 모은 자금으로 한국 경제를 일으켰는데 그렇게 모은 국민 자금을 문재인은 재임 중에 거덜내고 김정은과 그의 누이 김여정 한마디만 하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왕조에 익숙해 있는 국민을 기망하여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일으키기 위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굴하지 않고 한국에 국민 자금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한국 기관산업과 산업기반을 닦아서 경제발전 기반을 건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 꽂히며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선거를 부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밝혀져 부정행위자들을 처벌해야 앞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더구나 4.19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보답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집권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정책 없이 이구동성으로 장기 집권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이 장기 집권 정책을 분석해보니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부정선거 팀을 구성하여 선거 때 부정투표하는 것이었습니다. 3구 대선 때 국민힘 추진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
QR 사용금, QR코드 사용금지, 투표관리관 실인사, 실인사용, 투표 작업, 수작업, 투개표 작업을 수작업을 선거관리위원회 요구했으나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QR 사용금지, 투표관리관 실인사용은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는 QR코드로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투표관리관 실인사용은 투표함을 교체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투표관리관 실인사용을 하면 사전에 투표함을 만드는데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장으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 실인사용은 선거법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선거관리위가 선거법에 명시된 조항을 불법선거로 위해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4.15 특정지역 투표율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일률적으로 63%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투표율은 전무후무한데 한국 사람들이 지지 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른 겁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올바른 얘기예요, 다. 네네. 네, 다. 자, 제가 자 우리가 수출 국으로 삼은 A웹에서 수출국으로 삼은 곳이 아프리카.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지지만 그쪽의 시스템을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말라위, 그다음에 이라크, 콩고 뭐 이렇게 콩고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거기서 폭동까지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수출한 투표지 분리기를 불태우는 그리고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뿐만 아니라 한국에까지 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서 왜 그런 엉터리 기계를 줬느냐 하고 항의하는 항의되었었어요. 예, 항의해가지고 신문에 난 그런 네네.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경제는 낙후되어 있지만은 이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프랑스하고 영국의 식민지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지식인들은 전부 네. 그 영국이나 네. 프랑스 본토에 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배운 거는 그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인들이 선교의 무결성을 배운 겁니다. 예, 완전히 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 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가 미개국입니다. 예, 그것뿐만 네. 아니라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의식, 시민 의식이라든지 네. 아까 그 우리 4.19 때 네. 1960년대 우리 선배들이 했듯이 똑같이 지금 아프리카 땅에서는 네. 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네. 열망하는 분들의 시위, 저항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의가 어디로 갔습니까? 네. 민주주의 어디로 갔습니까? 돈만 쫓고 자리 찾고, 어? 그 다음에 네. 뭐 장기 집권 하려고 꼼수나 쓰고 말이죠. 네. 어? 지금 대장동, 이재명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잘 살면 뭐합니까? 정신이 예, 완전히, 우리는 저 예, 문화 지체 배부른 돼지들입니다. 예, 그렇게 살찐 돼서, 돼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배부른 돼지는 이제 네. 시간이 됐고요. 잠시 네네. 후에 그 김경재 방송을 통해서 네. 세상 있기가 방송됩니다. 네. 아,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저 예, 조준영 예.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주권을 찾기 위해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모두 합심해야 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자, 우리 조준일 기자님께서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이상로 기자님 그리고 김경재 우리 그 전 의원님 그리고 그 자유총연맹 총재님도 하셨는데 자 이곳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선거 정의를 바로 김경재 총재님 네, 김경재 네. 총재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1960년 4.19 정신을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행동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조준영 기자님, 예, 나도 감사하고요. 네. 예, 여러분, 그 우리 모두 주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